좋아. 비와. 너 춥다. 아 근데 날씨 좀 많이 풀렸네. 잘 갔다 왔군요. 원래 우리 집에 불이 켜져 있었었나? 집이다. 집이다. 어? 어? 뭐야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, 우리 소파. 어? 어? 헐! 내 침대! 뭐야 이거? 아 뭐지? 오늘따라 이 글씨체가 되게 딱딱해 보인다. 그러니까 되게 단호하다. 뭐라고 써요? 오빠가 읽어. 홍정현, 유라 부부 두 사람의 가상 결혼이 종료되었습니다. 아~ 부부로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세요. 아하. 아, 되게 실감은 안 나는데 뭐 이제 글로서 통보를 받는 거니까 약간 멍했던 것 같아요. 어 이게 뭐지?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. 그냥 벌써 약간 이런 생각. 근데 되게 실감이 안 났어요.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진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. 그니까 날씨도 비가 딱 오네. 그니까 하늘이 우네. 하늘도 우네. 하늘이 우네. 그런 일이 좋아. 가구가 없어서 그런가? 되게 지금 목소리 울리지. 분위기가 좋아지진 않는다 어떻게든. 아빠가 민국이를 사랑해.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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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, 여러분. 두 사람의 가상 결혼이 시작되었습니다. 재혼하자. 우리 재혼했어요. 어. 5, 6, 7, 8. 시간이 꽤 오래됐다. 그니까. 정들제 이별. 우리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옥상이 아니었는데. 내가 똑같이 아무것도 없어. 그니까. 아무것도 없어, 우리. 아, 처음 왔을 때. 화장실도 없어. 이게 어제 같은데. 그때는 진짜 너무 더웠는데, 그지? 가구 보러 간다고 했을 때 쿨매트라고 사왔었는데. 어, 맞아. 그쵸. 내가 그때 한 우도 사왔잖아, 행성에서. 젓가락으로 뚫어먹고. 뭐 이렇게 찢어먹었지. 어. 울산 가서 부모님 만났을 때 긴장했던 거 생각합니다. 말 먹게. 네. 아이고.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고마워. 친구 만났을 때도 긴장됐었어? 많이? 그치. 오빠 친구분들 만났을 때는 거의 나 막 얼었지 막. 계속 웃으니까 얼굴 터지려고 그러고. 둘이 먼저 이제 서로 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야? 내 폰에 오빠랑 같이 찍은 셀카 모음도 있는데 이걸 보면 우리의 모든 과거를 볼 수 있어. 아, 이게 저장을 해놨군요. 와, 오빠 얼굴 되게 많이 바뀌었다. 늙었나 그새? 어, 나도 그때 되게 달랐다 얼굴. 할 때다. 아, 그러니까 사진만 남는 저기요. 거야. 홍준현 씨. 내가 찍은 건가? 아, 셀카는 다 걸렸지. 아, 사과머리 했을 때네. 사과하기 싫다고. 오빠 되게 표정. 울산 도착했을 때다. 울산 사람이? 제 울산에 왔다는 게 실감이 안 나고요. 울산 관계 대단한 거 알고. 실감이 안 났어? 이때 막 내리자마자 바로 했잖아. 아, 갑자기 새록새록 추억도다. 마지막 셀카도 찍어야겠다고. 우리가 찍는 마지막 셀카가 있다. 이거 이거. 와 되게 기분 이상하다. 단 짐이 빠져 있으니까. 여기 침대랑 이렇게 다 있었는데, 그지? 그니까 흔들리지 않아. 그래도 이건 진짜 잘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? 저거 종현 씨가 지금 선물이죠. 이것도 끝났다고. 저거는 유라 씨가 종현 씨한테 준다. 안 버려, 이걸 어떻게 버려. 나 받은 그림 중에 제일 잘 그렸는데. 그치? 여기다가 써줘. 작가 김아야. 편지? 알았어, 편지 간다. 써줄게. 나도 여기다 써줄게. 그래? 소리에게 한번 편지를 써볼까? 난 남들이 잘 못 보는 곳에 써야겠다 그러면. 대역죄인 것 같아. 울지 마, 벚꽃. 이 편지 좀 읽기 힘들다. 어떡하지? 보는 방법이 있어. 미치겠다. 아, 글씨 못 알아보겠다.
우와. 아, 편지 쓰니까 또 갑자기 기분이 되게 이상하다. 소주 한잔 하자가 눈에 들어오네요.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으니까 우리한테도 그런 순간이 오겠구나라고 짧게 생각은 한 적은 있는데 제가 아쉬워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그동안 너무 즐겁고 고마웠어 되게 담담하게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. 저는 이 그림을 그린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여기다 작별 인사를 쓰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거라도 오빠한테 좋은 추억 남겨줘야지 이래서 되게 예쁜 말도 쓰고 했던 거예요.